오늘 보고 드릴 이슈 속보는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의 외환스와프 체결 실패입니다. 최근 고물가와 더불어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안팎까지 치솟으며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웠는데요. 미국 달러 지수와 원은 환율을 비교해도 원화의 약세가 국제적으로도 심하게 약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과 정부는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체결에 성공한 뒤 다시 한국가스공사와도 외환스와프 체결을 하려 했으나 한국가스공사의 반대로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외환스와프 성사 실패 사건을 통해 한국의 진짜 경제 사정을 추측해 보겠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한국은행과 정부는 지난 4월 국민연금공단과 350억 달러 한도 외환스와프 체결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가스공사와도 30억 달러의 외환스와프를 체결하려 했으나 한국가스공사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절한 이유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상장사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는 왜 한국가스공사와도 외환스와프를 체결하려고 했을까요? 최근 들어 원화의 환율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실 수 있습니다. 환율 관리가 얼마나 위태로우면 국민연금도 모자라 한국가스공사까지 외환스와프를 시도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죠.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특성상 달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필요한 달러약만큼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와 외환스와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시도하는데도 환율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근 급변동하는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면 짐작하실 수 있죠. 그런데도 한국가스공사가 정부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한국가스공사 주식 차트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거의 바닥 수준이죠. 게다가 지난달 무배당을 한 뒤라 주주들의 불만이 매우 큽니다. 이 때문에 외환스와프를 거절한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하지만 국제 LNG 가격이 상승하면서 하반기에도 정부가 다시 한번 가스공사와 외환스와프를 시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다시 스와프를 시도할 만큼 현재 환율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반기 한국 경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드립니다. 이슈TV는 여러분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